이제 추가 득점은 밥상이 차려줍니다. 이제 정근우입니다. 근우 왔다 근우! 첫 타점! 타점 없어? 정근우에? 타점 하나도 없어. 아예 없어? 아 진짜로? 20게임째야? 타점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나? 너 타점이야? 지난해 정근우 생각해보면 해결사였거든요, 완전히. 아니 그런 거 한 번도 못 쳤다는 거야? 그러게요. 오늘 2타수 포함해서 시즌 등장권에서 16타수 무한타랍니다. 희생 타점도 없고요. 지난해에는 4할 3푼 1위의 득점권이었는데 잡아당겼어요. 잡아당겼어요. 공 파울입니다. 와 안으로. 저게 사주가 안 좋은 거야. 사주 팔짱 바꿔봐라. 맞다가 좋아졌어. 좋아졌어. 2공 다시 파울. 2공 다시 파울. 오 스트라이크 2입니다. 출연신이야. 불리한 볼 카운트의 정근우. 시즌 득점권 16타수 무한타의 정근우입니다. 이번에는 1루 쪽 파울입니다. 저렇게라도 돌리기나 근우 이게 더 훨씬 나아. 돌리다 해. 잠잠해. 방망이를 던지면서 커트.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. 아 방망이 빼는 거 뭐 치겠다. 이제 치겠어. 나가네, 이제 나와. 과연 득점권 최단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. 아 그러네요.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. 단 하나의 타점도 없는 정근우입니다. 잡아 당겼어요. 잡아 당겼어요. 잡아 당겼어요. 왼쪽이 안 받아내. 박정희 3루를 돌았고 홈까지. 그리고 최승현은 3루까지 갑니다. 홈까지 들어옵니다. 어 지금. 비벼 판독이야, 비벼 판독. 밀었다고. 손으로 밀었다고, 지금. 아니, 대구니까 밀었다니까. 대구에서 밀려갈 리가 없지. 그 비벼 판독 하라니까. 잠깐만요, 이렇게 되면 박재욱 선수가 홈으로 들어온 시점까지 봐야 되거든요.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득점이 된 게 먼저인지, 아니면 태그가 된 게 먼저인지가 중요한 게, 태그가 된 시점에 이닝이 끝납니다. 박재욱 선수가 홈을 밟은 게 의미가 없어요. 이닝이 끝났으니까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. 네. 세호야, 너 먼저 안 들어왔니? 네. 아, 먼저 안 들어왔어. 먼저 안 들어왔어. 안 들어왔어? 먼저 안 들어왔어. 쟤는 근데. 아, 그거 첫 타점인데 살아야 되는데, 이거. 첫 타점 없어지겠어. 근데요, 발이 처음에 붙어있을 때 홈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. 밀어내고 나서 들어왔을 수도 있어. 아니, 그때까지 안 들어왔다. 너 너무. 많이 간절한 거 같아. 아니, 나는 이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하잖아, 지금 1점이. 비디오. 감독님 이거 아니다. 그리고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이 장면인데요.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3루에서 태그 아웃이 먼저라면 득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이광길 코치는 세이브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보시면은 글러브를 대고 있는 이 발 쪽에서 밀고 있었던 거죠. 글러브로 밀었잖아요. 아, 밀었어. 세이비야. 발을 떨어뜨려 밀었다가 태갈 때. 밀면은 저거는 두루방이잖아. 그 부분을 판독하고 있는 것 같겠죠? 응. 결과가 나오는데요. 자, 3루자 세입! 예! 자, 문이야! 드디어 득점권에서 정근우의 첫 안타이자 정근우 선수의 시즌 첫 타점이 기록됩니다. 세임이라니까 미는 거야. 걸었다 이제. 밀었어. 안 밀었는데. 아 근데 이거는 이 베테랑의 이강민 이 코치였기 때문에 그렇네요. 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어필을 할 수 있었던. 네. 같은 같은데. 정말 이 베테랑의 네. 코치였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이 상황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저번 게임은 선배님께서 없으셔가지고. 그래. 네, 진 것 같습니다. 그럼 당연하지. 분위기가 확 틀리지.